제3화 오염된 마약 떡볶이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난 주머니 다람쥐 캐롤이야 주인님과 난 3년 전에 만났어 바로 주인님의 생일 파티 때였지 날 선물한 사람은 바로 주인님의 부모님이야 우리는 그때부터 늘 함께 붙어 다녔어 주인님이 사건을 해결할 때도 내가 옆에 있었지 우리 주인님이 누구냐고? 바로 소년탐정 강희치야 우리는 며칠 전 서울에 있는 해성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 주인님은 오자마자 보리수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멋지게 해결했지 그 뒤 보리수는 주인님을 만날 때마다 탐정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어 글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주인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어쩐지 너무 기대돼 자자 주목 전 학생을 소개할게요 서울에서 온 강희치라는 학생이에요 반장은 이치에게 교내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고 다른 학생들은 이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세요. 네! 그럼 이치야, 친구들에게 간단히 인사할까?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강희치라고 해. 강희치! 반가워! 우리 같은 반이 됐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보다 저번 일은 고마웠어! 덕분에 무사히 학예회를 마칠 수 있었어! 너도 축하해! 우승했다며? 아마 1반이 참가했었어도 우승은 우리 반이 차지했을 거야! 그래! 어차피 난 네 춤 실력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자! 어머, 얘 봐라! 나 엄청 잘 춰! 그러니까 작년도 우승하고 올해도 우승했지. 그래. 넌 그날도 엄청 잘 뛴다면서 곧바로 넘어졌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때는 구두가 말썽이었잖아. 아, 그건 그렇고 너 진짜 대단하더라. 뭐가? 그 탐정놀이. 그거 말이야.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진짜 탐정일 리는 없고. 아, 뭐랄까? 좀 특이한데 재밌어.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나랑 동아리 만들지 않을래? 고맙지만 사양할게 참나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기 전에 무슨 동아리인지는 한 번쯤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소속이 되는 건 관심 없어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아 그리고 탐정놀이가 아니라 그냥 탐정이야 난 늘 탐정의 기준대로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사건의 발생과 의뢰인의 접수, 현장 투입 및 관찰, 그를 토대로 한 증거 수집, 용의자 선별, 동기 파악, 그리고 범인의 확정과 동시에 사건 마무리! 뭐 이 정도쯤? 우와,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런 게 진짜 있어? 그럼 너한테 그 의뢰라는 것도 들어오는 거야? 만약 며칠 안에 너한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넌 곧장 내게로 달려오게 될걸? 보통 그걸 의뢰라고 하지. 에이, 설마. 엊그제 구두 사건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생기지 않지. 잠깐, 그래도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네 말대로 난 너한테로 갈 것 같아. 바로 그거야. 바로 너의 그런 마음이 주변까지 전달되지. 그래서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날 찾게 되는 거야. 그걸 또 의뢰라고 하는 거고. 어쩜 하는 말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아, 뭐가 하나 아쉬운 것 같아. 뭐가? 뭐, 이를테면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남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야. 즉, 사실만 말하기 때문이지. 이것 봐봐. 지금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난 기분이 이상해져. 아, 대체 왜지? 글쎄. 그래도 보리수라는 여자애가 참 씩씩하고 밝은 것 같아. 우리 주인님도 그런 보리수와 친구가 된 게 싫지는 않으신가 봐. 종 쳤다, 이치야. 어쨌든 이따 학교 끝나고 기다려봐, 알았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게, 응? 싫어. 끝나면 갈 거야. 아이 참, 얘기 좀 하자니까. 드디어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어. 아휴, 주머니 속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아차, 그런데 보리수가 아까 기다리라고 했지? 빨리 가고 싶은데. 가만! 지금 주인님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주인님은 그냥 가려나 봐. 그래도 될까? 보리수가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말이야. 강이치! 삼반됐다며? 그런데 보리수가 애타게 찾던데? 어디 가는 거야? 집에. 집에 간다고? 아까 보리수가 나랑 너랑 자기랑 얘기하자는데? 너까지? 어쨌든 난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냥 집에 갈까? 뭐 좋을 대로 해. 야! 너희들! 문화재일 강탐! 기다리라니까 둘이 어디 가! 에이, 들킨 것 같은데. 이제 어쩌지? 도로 갈까? 아니, 그냥 집에 갈래. 그래? 그럼 나도 집에 갈래. 야! 둘이 어디 가냐고! 야, 일단 뛰자. 보리수가 뛰어오면 잡힐 수도 있어. 얼른! 거기! 조심 좀 해! 이 위험하게! 잘 보고 건너야지! 네,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 가자, 이치야! 이제 보리수가 안 보여! 아니다! 그러지 말고 떡볶이나 먹고 가자! 엄청 맛있는 집이 이 근처에 있거든! 전학온 기념으로 내가 살게! 가자! 맛있어 봐야 떡볶이지! 에? 이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야! 완전 맛집!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집! 바로 마약 떡볶이라고! 그러지 말고 간단히 먹고 가자! 마약은 범죄야! 아, 좀! 잠깐,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생긴 게 좀 노안인 게, 너 4학년 맞아? 무슨 명탐정 코난처럼 어른인데 몸만 작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알았으니까 들어가자. 이모, 오랜만이에요.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만두 주세요. 아, 그리고 어묵이랑 김말이, 순대도 한 접시 주세요. 이게 간단하게야? 그보다 돈은 있는 거지? 용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장기에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런데 어째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기 엄청 붐비는데? 특히 이 시간엔 발 디딜 틈도 없어. 이모,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해요? 오늘뿐이 아니라 며칠 됐어. 오전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손님이 뚝 끊기지 뭐니. 그래요? 희한하네요. 자, 여기 주문한 떡볶이 먼저 먹고 있어. 튀김은 금방 해줄게.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이치야, 먹어봐.
이게 뭐야? 이모! 이모! 떡볶이 맛이 이상한데요? 뭐?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모, 이거 맛본 적 없어요? 한 가지 음식을 오래 하다 보면 간을 보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야, 이치야, 먹어봐. 내 입이 이상한가? 어때? 이상해. 너무 달면서 너무 써. 그렇지. 이모, 이모도 먹어봐요. 그래, 알았어. 맛이 왜 이러지? 어머, 그럼 여태 이 떡볶이를 팔았던 거야? 어머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쩐지. 오후엔 손님이 뚝 끊기더라. 안 그래도 이 근처에 분식집이 많이 생겨서 점점 손님이 줄고 있었는데, 있는 손님마저 뺏기게 생겼네. 큰일이구나. 이모, 그럼 오전엔 오후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응, 그래도 오전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어. 그럼 오후에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응, 며칠 전부터 눈에 띄게 줄더라고. 그렇다는 건 오전에는 떡볶이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맛이 변한다고? 오, 이거 재밌겠는데. 저 이모, 그럼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 이 친구 탐정이거든요. 탐정? 그 알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그 탐정? 네, 소년 탐정 강이치라고 해요. 그래, 그럼 도와줄래? 좋아, 의뢰인 확보했고 지금부터 사건 개시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 분명 떡볶이 맛이 변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모, 주방 좀 봐도 돼요? 그래, 주방은 여기야. 주인님은 곧장 주방으로 갔어.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조금도 참지 못하신다니까. 주방으로 간 주인님은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았어. 이모, 여기 있는 이 육수를 사용하세요? 응, 멸치와 마른 새우를 넣고 푹 끓인 거야. 그 물로 떡볶이를 만들면 아주 맛있거든. 주인님은 육수를 떠서 맛보았어. 그런데 표정이 괜찮아. 아무래도 육수는 이상하지 않나 봐. 육수는 괜찮고. 그럼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어떤 건지 볼 수 있어요? 그럼. 떡은 여기 있고, 어묵은 이쪽에. 그리고 채소는 한 대 모아 이 통에 담아뒀어. 주인님은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며 신선도를 확인했어. 그런데 그때 분식집 앞에 트럭이 한 대 섰어. 주인님과 이모님은 동시에 밖을 보았지. 대체 누구지?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없습니까? 네, 저번에 주문한 거 그대로 있어요. 장사가 갑자기 안 돼서 큰일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잘 되던 집이 갑자기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그냥 갑니다. 네, 조심해서 가요. 잠깐만요. 저 죄송하지만 트럭 내부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에? 누구니 넌? 왜 그러는 건데? 이 애들이 떡볶이 맛이 변한 이유를 알아봐 준다고 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 뭐 별거 없을 테지만 한번 조사해봐. 대신 짧게 부탁해. 네! 주인님은 트럭 짐칸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 그리고는 하나하나 물건을 훑어봤지. 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주인님? 이 떡은 아까 주방에서 본 것과 똑같아. 제조 일자도 비교적 최근 거고. 유통기한도 넉넉해. 잠깐!
이 어묵. 아까 본 포장지와 다른데? 저 아저씨, 이 어묵은 다른 건가요? 아, 그건 업체 측에서 디자인을 바꿔서 그래. 제품은 똑같아.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트럭엔 이상한 점이 없나 봐. 주인님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 이번에 보고 있는 건 빨간 물이 가득 찬 소스통이야. 살짝 찍어 맛보고 싶지만, 그랬다간 쏙 하고 빠져버리기라도 하면, 으악! 나 방금 상상했어. 안 돼. 이모, 이 소스는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예요? 응, 그렇단다. 야, 문화재, 와서 소스 맛 좀 봐봐. 이게 늘 먹던 맛인지. 잠깐만.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좋아. 그럼 육수와 떡볶이, 어묵, 그리고 소스까지는 오염되지 않았어. 그럼 그 다음 고려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재료를 모아 떡볶이를 끓일 때야. 이모, 혹시 중간에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 한 번 40분 정도는 가게를 비워야 할 일이 있어. 가게 문을 잠그지는 않고 옆집에 잠시 이곳을 부탁하고 다녀오지. 어디 가시는데요? 아, 집에 할머니가 계시거든. 점심 식사를 챙겨드려야 해서. 할머니라. 그럼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 오전 장사는 끝난 후고 오후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12시 30분부터 1시 10분 사이야. 보통 초등학생들이 1시 이후에 끝나니까. 그럼 떡볶이는 언제 만들어요? 가기 전에 만들어 놓고 가지. 그래야 다녀와서 바로 줄 수 있거든. 그렇군. 좋았어. 잠깐만요. 주인님은 주방을 나와 계산하는 곳으로 갔어. 그리고는 잠시 쌓여있던 영수증을 살폈지. 아, 주인님이 막대 사탕을 꺼냈다. 좋아, 그렇다는 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거야. 참 맛있게도 먹네. 그런데 주인님이 고개를 들고 분식점 내부를 살피고 있어. 가만, 뭘 보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건 계산대 위에 헝클어진 영수증 더미와 작은 액자 하나, 그리고 테이블 4개와 의자 10개, 유치원 가방 1개와 정수기, 그 밖에 한 줄로 쌓인 종이컵과 일회용 커피, 그리고 반찬을 보관하는 냉장고. 이게 전부인데? 대체 뭘 보는 거야? 이걸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정말? 범인을 찾은 것 같아요. 주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어이, 궁금해. 친구들도 무지 궁금하지.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주인님이 찾아낸 오염된 떡볶이의 진실과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그럼 친구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자. 모두 모두 안녕.